3단계 플래시 작업으로 알파 값과 모션 트윈을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래시 프로그램을 열고 플래시 파일 액션 스크립트 2.0 버전을 클릭합니다. 작업하기 전 파일, 세이브 메뉴를 선택하여 파일 이름을 main.fla로 입력하고 미리 저장한 후 작업하겠습니다. 도큐멘트를 설정하기 위해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사이즈 버튼을 클릭하고 너비를 277, 높이를 269픽셀, 배경색은 샵 C9EDFF, 프레임 속도는 30으로 입력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하고 심벌을 삽입하기 위해 Insert New Symbol 메뉴를 선택합니다. 자주 사용되므로 단축키 Ctrl과 F8을 외워두시면 편리하겠습니다. Create New Symbol 창에 네임을 이미지 1, 타입은 그래픽으로 설정합니다. 파일, Import to Stage 메뉴를 차례로 선택해서 포토샵에서 작업한 이미지 1.png 파일을 불러옵니다. 다른 이미지들도 함께 불러올 것인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아니요 버튼을 클릭하고 각각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에 삽입된 이미지를 클릭한 후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너비를 277, 높이를 269로 입력하고 X와 Y 값은 0으로 설정합니다. 단축키 Ctrl과 F8을 눌러 네임을 이미지 2, 그래픽 타입으로 설정하고 Import to Stage 메뉴를 클릭하여 이미지 2.png 파일을 불러옵니다. 역시 아니오 버튼을 클릭하고 이미지를 클릭한 후 너비 277, 높이 269, X와 Y 값은 0으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이미지 3 그래픽 심볼을 생성하여 이미지 3.png를 스테이지로 삽입한 후 크기와 위치 값도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메인 스테이지로 돌아가기 위해 씬을 클릭하고 레이어 1에 그래픽 심볼 이미지 1을 스테이지로 드래그하여 삽입한 후 X와 Y 값을 0으로 설정합니다. 레이어 1에 50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단축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100번과 150번 프레임도 각각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인서트 키프레임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 기능은 자주 사용되므로 단축키 F6을 잘 외워두시고요. 레이어 1의 1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스테이지의 심벌 이미지를 클릭한 후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컬러를 알파로 선택하여 알파 값을 0%로 설정합니다. 150번 프레임도 클릭하여 컬러를 알파 값 0으로 설정합니다. 알파 값을 설정할 때 프로퍼티스 패널에 컬러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는 해당 프레임만 클릭하고 스테이지에서 심벌 이미지를 클릭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번과 50번 프레임 사이에 프레임 하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Create Motion Twin을 선택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100번과 150번 사이에도 모션 트윈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임라인에서 이 인서트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하여 새 레이어를 추가하는데 레이어 2의 100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키프레임 단축키 F6을 눌러서 키프레임을 삽입합니다. 라이브러리 패널에서 그래픽 심벌 이미지 2를 스테이지로 드래그하여 삽입하고 X와 Y 값을 0으로 설정합니다. 자, 이제 레이어 2의 150번, 200번, 250번 프레임을 함께 클릭할 텐데 조금 전에 이 동시 클릭을 어떻게 했었죠? 컨트롤을 누르면서 각각 클릭했었죠? 시험에서
시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유일한 팁이므로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단축키 F6을 눌러서 각각의 프레임에 키프레임을 생성시킵니다. 레이어 2에 100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심벌 이미지를 클릭한 후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컬러를 알파로 선택하고 알파 값을 0%로 설정합니다. 250번 프레임의 심벌 이미지도 역시 알파 값을 0%로 설정합니다. 100번과 150번 프레임 사이에 프레임 하나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크리에이트 모션 트윈을 적용하고 200번과 250번 사이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모션 트윈을 적용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과정을 쭉 살펴보면 레이어를 추가하여 각 심벌 이미지를 삽입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모션 트윈을 주는 작업임을 알 수 있겠죠? 마지막 그래픽 심벌 이미지 3도 적용시켜야 되므로 타임라인에서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고 레이어 3에 200번 프레임을 클릭한 후 단축키 F6을 눌러 키 프레임을 삽입합니다. 그래픽 심벌 이미지 3을 드래그하여 스테이지로 삽입하고 X와 Y 값을 0으로 설정하여 위치를 조절합니다. 250번, 300번, 350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F6을 눌러 각각 키 프레임에 삽입한 후 레이어 3의 200번 프레임과 350번 프레임의 컬러를 알파값 0%로 설정하고 200번과 250번 프레임 사이와 300번과 350번 프레임 사이에 각각 모션 트윈을 적용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컨트롤과 S를 눌러 다시 한번 저장한 후 컨트롤 테스트 무비 메뉴를 통해 제공된 샘플 main.swf와 비슷하게 제작되었는지 확인합니다.